안녕하세요. 프로기보 30수 무작정 따라하기 수업입니다. 바둑이 처음일 때는 프로기보 초반 30수를 무작정 따라 흉내내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프로기보 초반 30수 따라하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보 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와보세요. 1번에 이렇게 하점에 뚫었고요. 2번에도 하점에 뚫었습니다. 3번은 소목에 뚫었네요. 네, 이것을 소목이라고 합니다. 4번은 하점에 뚫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둑을 뚫게 되는데요. 흑이 네, 5번 옛날에 중국식 보석, 중국 낮은 중국육 보석이라고 합니다. 5번에 뚫었네요. 자, 6번 눈목자 지킴입니다. 눈목자 구침이라고 합니다. 자, 7번 날일자로 집을 지켰네요. 흑도 네, 그 다음에 8번 백도 날일자로 집을 지켰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뭐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집을 지키셔도 됩니다. 자, 9번에 갈라치기를 들어왔고요. 10번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격하면 일단 두 칸을 벌리는 게 보통입니다. 자, 11번으로 두 칸을 벌려주면 안전하고요. 그러면 계속 공격을 하고 싶으면 한 칸 더 자, 12번으로 한 칸으로 공격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냥 손을 빼고 딴 데 가도 되지만 처음 이제 바둑을 하실 때는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13번으로 튼튼하게 지켜주시고요. 자, 14번으로 큰 자리를 갔죠. 네, 7번과 8번 서로 마주보는 큰 곳입니다. 큰 곳을 지켰고요. 15번 바짝 다가왔네. 6번에 공격 겸 이곳에 아마 33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이렇게 침입수도 노리고 있는 수인 것 같습니다. 15번은.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5번을 갈라치게 하면서 공격도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15번은 이제 탈환할 겁니다. 17번은 탈환했고요. 그러면 16번도 이제 위험해지죠. 자, 이럴 때는 한 칸 뛰어서 달아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달아났습니다. 네, 19번을 지켰네요. 네, 소목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00도 이렇게 20번으로 한 칸을 지키면서 33맛도 좀 없애면서 이 15번과 17번을 공격했습니다. 네, 21번 들여다봤고요. 들여다보면 이어주면 좋습니다. 22번을 튼튼한 게였고요. 23번을 한 칸 뛰었네요. 100도 뛰어야 되겠죠? 자, 24번을 뛰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모자를 씌워놨습니다. 네, 이것은 진출도 방해하면서 뭔가 이도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번에서 네, 26번 응수타진입니다. 자, 모자를 한번 씌워봤습니다. 5번에 어떻게 봤냐 물어보는 건데요. 네, 또 튼튼하게 지켰네요. 27번은 튼튼하게 지켰고요. 100도 28번 입구자로 나갔고요. 자, 흑이 다시 한 칸 뛰어서 30번까지 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보를 처음에는 이렇게 기보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참 프로들 기보들을 한번 외워보시면 바둑 넣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하점에 뒀고요. 2번도 하점입니다. 하점에 뒀습니다. 3번은 소목이라고 합니다. 소목에 뒀고요. 104번 하점에 뒀습니다. 5번은 낮은 중국육 보석에서 나오는 이제 모양인데요. 조금 벌림 겸 이제 지켜놨네요. 그러니까 100도 6번으로 눈목자로 지켰습니다. 물론 이곳에 33에 침입은 가능합니다. 흑이 바로. 그러나 흑도 침착하게 날일자로 집을 지켰고요. 네, 100도 따라서 8번 날일자 집을 지켰습니다. 서로 저렇게 지키고 나면 비슷하겠죠. 그리고 나서 9번으로 네, 갈라치기를 들어왔습니다. 100의 모양의 정중앙 갈라치기. 어느 쪽을 공격해도 두 칸 벌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10번으로 한 칸 공격했고요. 네, 공격은 한 칸 공격이 많이 쓰입니다. 3사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두 칸을 벌려서 안전하게 탈출을 했고요. 자, 11번을 두 칸을 벌렸죠. 자, 그러면 한 칸으로 다시 공격. 그래서 13번 안전하게 이도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번 이제 큰 자리를 갔죠. 100이. 그리고 나서 흑이 다시 15번, 6번을 공격하는 듯 하면서 아마 침입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도 지키지 않고 15번을 공격 겸 이제 흑의 집도 무너뜨린 갈라치기 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흑도 한 칸 뛰어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백도 18번으로 뛰어서 네, 그러면 또 이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뛰어서 탈출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 백이 오는 걸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지켰습니다. 소목을 지키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백이 20번을 뛰면서 33 맛도 좀 없애면서 15번과 17번을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21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주면 좋습니다. 21번 튼튼하게 였습니다. 그리고 23번 뛰었고요. 124번으로 한 칸 뛰자 또
예,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6번 모자 겸 5번의 모자를 씌우면서 어떻게 봤는지 포장을 했고요. 이 친구 튼튼하게였네요. 튼튼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한번 배워놓을 만합니다. 예, 튼튼하게 두면서 이쪽을 좀 튼튼하게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128번으로 저렇게 입구자 겸 공격도 하는 것 같고 또 달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9번으로 일단 했고요. 30번으로 밀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기보 한번 잘 보시고요. 이 순서대로 보시고 한번 직접 바둑판에 한번 놓아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